이번에는 17세기에 유행했던 정물화 한 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화려한 색상의 직물이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는 다양한 사물들이 놓여 있는데요. 선명한 색깔의 산호와 고둥, 월계관을 쓴 해골, 그리고 방금 불이 꺼진 양초가 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도책 위에 놓인 지구본과 조각상 위에서 피어나는 비눗방울도 보이는데요. 뚜렷한 용도를 알 수 없는 이 소품들은 왜 여기에 놓여 있는 걸까요? 또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는 책 속에 그려진 초상화는 어떤 인물들을 그린 걸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는 그림 제목에 있습니다. 바니타스란 라틴어로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새 속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결국 짧고 덧없을 뿐이라는 교훈을 담은 그림을 바로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합니다. 그림 속 산호와 고둥, 월계관을 쓴 해골, 방금 불이 꺼진 양초 등은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하기 위한 소품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여느 바니타스 정물과는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테이블 중앙에 책이 놓여 있다는 점인데요. 그 속에 그려진 초상화의 주인공들 역시 제목이 알려주고 있죠. 바로 영국의 군주 찰스 1세와 왕비 헨리에타 마리아입니다. 찰스 1세는 1625년 아버지인 제임스 1세가 사망한 후 스튜어트 왕가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한 인물인데요. 훗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목이 잘리게 된 비운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왕비 헨리에타는 남편이 죽자 고국인 프랑스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습니다. 왕과 왕비라는 최고 자리에 올랐지만 영화로운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곧 고통과 오욕의 시간, 그리고 끝내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맞게 된 건데요. 세상사가 모두 헛되다는 메시지를 담는 바니타스 정물화에 그야말로 딱 어울리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1세의 생애가 영국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사실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1625년 찰스 1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왕권은 신이 준 것이라며 절대 왕권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국교회를 강화하고 칼뱅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인 청교도를 탄압하며 자신의 통치권을 더욱 강화해 나갔습니다. 당시 영국의 의회에는 젠틀이라고 불렸던 중산층 지주와 신흥 상공업자가 대거 진출해 있었는데요. 이들 중 다수가 청교도인이었습니다. 결국 왕과 의회가 팽팽하게 대립하게 된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찰스 1세는 대외 전쟁에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당시 하원의 70%를 장악하고 있던 청교도 의원들은 이를 두고 맹렬히 비난했고 찰스 1세는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버립니다. 그러자 의회는 1628년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부채를 질 수도 없으며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권리청원으로 맞섰습니다. 찰스 1세는 내키지 않았지만 의회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마지못해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찰스 1세는 이후 10년이 넘도록 의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의회가 장기간 소통이 단절된 채로 냉랭한 시기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1640년 찰스 1세가 종교 문제로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전쟁 자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찰스 1세를 도와 전비를 지원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왕이 저지른 죄를 200여 개 조항으로 나열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시켰고 자신을 지지하는 왕당파의 도움을 받아 의회파 세력과 내전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 대결에서 의회파가 승리함에 따라 청교도 혁명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찰스 1세는 대역죄라는 죄명을 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형장의 놓인 나무둥치 위에서 찰스 1세가 도끼로 참수되는 모습입니다. 그림 왼편의 위쪽으로 재판받을 당시의 옷차림을 한 찰스 1세의 모습이 보이고 반대편에는 처형자 손에 찰스 1세의 잘린 머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관중들은 앞다투어 손수건에 왕의 피를 묻히고 있고 한 여성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쓰러졌습니다. 당시 영국 시민들에게 국왕의 처형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이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영국 역사에서 청교도 혁명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당시 의회파가 이끈 청교도 혁명의 성공은 단순히 권력의 판도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왕이 신이 부여한 절대 권력을 갖는다는 왕권 신수설의 몰락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왕권을 뒷받침하던 신분제가 흔들리고 왕실이 특정 집단에게 독점적 거래권을 부여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던 경제체제가 무너짐을 의미했습니다. 청교도 혁명은 시민들이 직접 국왕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쟁취한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내전의 종식으로 공화국이 될 것 같았던 영국은 다시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660년 찰스 1세의 장남인 찰스 2세는 10여 년의 망명생활 끝에 귀국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제임스 2세가 다시 독단적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의회는 1688년 네덜란드의 총독 오렌지공 윌리엄과 메리 부부를 영국의 공동왕으로 추대하며 무혈의 명예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입헌군주정, 즉 왕이 존재하되 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는 정치체제였던 것입니다. 왕과 의회가 새롭게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국왕과 그를 뒷받침하는 귀족층 그리고 부르주아지가 권력을 나누어 가진 건데요. 영국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법에 의한 통치라는 원칙을 뿌리내릴 수 있게 됐고 개인의 재산권 역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민혁명이 창출해낸 가장 혁명적인 변화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시민혁명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됐을까요?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 영국에서보다 훨씬 극적인 형태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재정난에 처했던 국왕 루이 16세가 삼부회, 즉 중세에 존재했던 신분제 의회를 소집하겠다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구체제였을 당시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은 대부분의 직접세를 면제받는 등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새로 소집했을 때 성직자와 귀족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약 5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 국민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건데요. 나머지 98%는 제3신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약 100만 명이 부르주아지였고 나머지는 평민과 농노였습니다. 당시 부르주아지의 일부는 많은 재산을 축적하며 점차 귀족화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루이 16세가 중세 기준 그대로 성직자와 귀족 위주의 삼부회를 구성하려 하자 이를 두고 볼 수 없었겠죠.
결국 부르주아지가 반발했고 이로 인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 그림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발간됐던 인쇄물인데요. 부르주아지가 귀족과 성직자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무장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른 두 신분이 화들짝 놀라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뒤편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수많은 병사들이 어떤 건물 앞에 서 있는 장면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화가는 바스티유 감옥을 뒷배경에 넣음으로써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전국은 수차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부르주아와 소농민 계층까지 시민군에 합류하면서 결국 싸움은 시민 세력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프랑스 혁명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793년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데요. 프랑스는 이런 유혈혁명을 통해 시민계급이 주도하는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1789년 봉건제도가 폐지되면서 신분제가 사라졌고 같은 해 인권선언이 선포되면서 모든 인간이 기본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프랑스 역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구체제의 절대왕정과 신분제, 중상주의를 걷어내고 새로운 공화제와 시민적 자유, 경제활동의 개방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엔 어땠을까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시민혁명은 곧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이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미국 식민지인들에게 부과하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영국과 경쟁 관계인 프랑스와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독립전쟁에서 힘겹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이 영국에 종속됐던 식민지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민혁명은 완전한 시민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서유럽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신분제를 쉽게 철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본권은 아직 백인에게만 적용될 뿐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여전히 신분제의 굴레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는 지주가 노예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대농장, 즉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였기 때문에 쉽게 노예제를 철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한창 상공업이 발달하고 있던 북부에서는 노예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탓에 노예제 철폐를 두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남북전쟁이라는 대규모 내전을 통해서야 해결됐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였던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 북군에 참가할 것을 독려했는데요. 바로 이 작품이 당시의 북군들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신병에 등록하라고 촉구했던 포스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결과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18만 5천 명의 흑인이 166개의 부대에 소속돼 함께 싸웠습니다. 링컨이 노예해방 선언을 통해 남부의 흑인들을 동요하게 만들고 흑인을 북군에 참여시킴으로써 남군의 전열을 뒤흔들려고 했던 전략적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이것은 결국 신분제를 폐지해 미국의 시민혁명을 마무리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녔습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독립전쟁을 1차 시민혁명으로 그리고 남북전쟁을 2차 시민혁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과 프랑스, 미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시민혁명을 경험했습니다. 발생 시기와 배경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이뤄낸 건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러시아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가 발판을 다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자본주의 역시 혁명을 통해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본주의 역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치열한 시민혁명을 통해 이뤄냈고 자유경제체제의 발판을 탄탄하게 다져온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